반으로 나눠주시면 돼요. 편하게 반으로 나눠주시면 되고요. 밑에 머리 반 나눠주시면 돼요. 반 나눠서 양쪽에서 머리 그대로 위로 올려주세요. 머리 하기 전에 양쪽 머리 대충 손으로 빗질 해주시고 밑에 머리도 한 번씩 쓸어주시면 머리가 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죠. 이 상태에서 양쪽 머리 끈 묶는 방법으로 묶어주시면 돼요. 저는 세 번 정도 묶어줬는데 두 번 정도 묶어야지 그래도 좀 예쁘고요. 세 번 이상부터는 선택사항이에요. 이렇게 모아서 묶기만 해도 예뻐요, 머리. 이제 남은 머리 그대로 손가락 이용해서 잡아서 올려주세요. 돌리면서 올려주시면 되고요. 남은 머리가 길다면 조금씩 위에 머리 빼주면서 살짝 빼주면서 돌려주시면 돼요. 이제 집게핀으로 두피 가까이 머리와 이제 만들어준 번을 잡아서 이렇게 고정해주시면 돼요. 세 번째 마지막 헤어도 제가 쉽게 하려고 노력했고요. 응용해서 예쁘게 올림머리 해보세요.